호주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기로 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가능성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 해군사나 해상체계사령부의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주장과 관련한 한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호주 이외에는 더 이상의 동맹국에게 이전은 없다고 못 박은 것과 맥락은 같습니다. 당시 미국 연구기관 비확산 정책교육센터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캠벨 분석관은 핵잠수함이 핵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라며 미국 정부는 잠수함용 핵원자로 기술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캠벨 분석관은 미국의 원자력 기술은 저도 접근할 수 없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기밀 사안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이 기술을 절대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분석관은 한국의 문재인 현 정부를 비롯해 그동안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자체 개발을 시도할 경우 프랑스식 디자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당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던 시점이었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밝혔고 대통령 취임 후 핵잠수함 도입 검토에 착수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전응축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안은 핵을 원료로 잠수함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캠벨 분석관은 또 북한의 최신 잠수함 능력에 대해 잠수함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한국 해군에 쉽게 적발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이에 대해 캠벨 분석관의 견해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어서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잠수함장 출신인 A씨는 미국은 영국 이외에는 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사례가 없다며 미국의 기술은 못 주지만 독자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흘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시도한다면 프랑스식 디자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캠벨 분석관의 발언에 비춰 한국의 원잠 건조 또는 도입을 용인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착수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프랑스식 디자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은 여전히 의문이지만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허용을 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측이 우리나라와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을 비롯한 국방기술 협력 의향이 있음을 시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필립 르포르 한국 주재 프랑스 대사는 지난 17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약 1시간가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호주의 핵잠수함 수출 계약 폐기 문제와 관련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해당 간담회에는 시릴 듀퐁 주한 프랑스 대사관 국방무관도 동석했습니다. 특히 르포르 대사는 이번 사태가 향후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말에 신중하게 대응하면서도 여러 측면을 시사하는 인상 깊은 답변을 남겼습니다.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는 당연히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의 거래 협력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군사기술에서도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건조까지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은 민수용이라 논의 범위가 다르긴 하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프랑스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유일무이한 국가라고 재차 피력했습니다. 르포르 대사는 이어 핵잠수함과 관련한 모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미국뿐이라고 설명하며 자국의 국방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또 핵잠수함부터 항공모함까지 미국의 기술은 어느 것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르포르 대사는 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프랑스식 해법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핵폐기물을 직접 재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협정이 지정한 대로 프랑스와 영국에 재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관련 거래 의향을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자초지정을 되짚어보면 캠벨 분석관이 한국은 프랑스식 디자인을 도입할 것과 같다는 말과 프랑스가 호주의 뒤통수를 맞은 상황에서 왜 굳이 한국에 프랑스의 입장을 표명했는지는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느닷없이 한국에 필요한 부분인 핵잠과
항공모함에 대한 기술력을 자부하며 국방협력 의향을 시사한 점도 의아합니다. 혹시 미국이 호주의 핵잠 기술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에는 한국의 핵잠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아닐까요? 지난 8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국회에서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모습에서도 한국의 현지 핵잠에 대한 진행 상황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안규백 의원이 원자력 잠수함의 기본 연구는 이미 마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답변하기 곤란한가요? 라고 묻자 강 청장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지난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 측에 핵 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미국은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거절했습니다. 여기서도 정작 핵잠수함에 필요한 핵 연료 문제를 타진하고 다닌 모습을 생각하면 핵잠수함 개발 기술은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핵 연료 공급이 문제인데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잠수함은 완전히 별개라며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논의를 위해 지난 48시간 동안 프랑스와 접촉해왔다면서 미국은 프랑스와의 관계에 핵심 가치를 두고 있으며 프랑스는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발언했습니다. 같은 날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 역시 보커스 발표 전 프랑스 지도자들과 미리 접촉했다면서 프랑스는 해당 발표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우리는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호주 잠수함 계약 수주 비용이 약 78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프랑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전날인 16일 장예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과 로랑스 파를리 국방부 장관은 공동 명의의 성명문을 발표해 관련 협력에서 프랑스를 배제한 미국의 선택은 일관성이 결여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제협력과 대응 전략에서 자국과 유럽 차원의 자율성을 더욱 강조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다음 날인 17일 밤에는 르드리앙 외무장관이 별도의 추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야만적이고 일방적이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정은 용납할 수 없는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호주와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프랑스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강경책을 썼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우방국에 주재하는 자국의 대사를 불러들인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가 전략적으로라도 한국의 핵추진 기술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 전홍축이라도 핵연료만 조달된다면 핵잠수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지원TV였습니다.